오늘 할 시술은 DMAE라는 성분이 모공을 수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걸로 여기 모공. 근데 이 약물을 여기에 흡수시키려면은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뭔가 피부에 홀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는데, 그럴 때 이제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이 짧은 MTS입니다. 여드름이 있거나 피부에 모낙염이 있는 분한테 이걸 하게 되면은 좀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0.25mm 거의 보이지 않죠. 0.25mm.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 정도거든요. 이거는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. 마취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. 알코올솜으로 살짝 닦아주고 거의 안 아프시죠? 어떠세요? 모르겠어요. 네. 별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. 근데 이게 미세한 홀이 뚫리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 바늘로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자극만으로도 재생이 촉진되는 결과가 나오는데, 그 상태에서 이런 그 유익한 물질들을 발라주게 되면 훨씬 효과가 나오죠. 0.5mm나 0.75mm짜리 스탬프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조금 그 피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약간 그 모낙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 편한 거는 모공용으로는 그냥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. 모공이 작아지는 거예요? 모공이 좀 수축되면서 피부결이 좀 좋아지고 얼굴이 좀 환해지고. 안 그래도 모공이 넓어서 줄껍질? 요즘에 뭐 비싼 고주파 레이저나 뭐 여러가지 시술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게 되게 기본적이고 효과가 가성비가 참 좋아요. 그리고 턱보톡스. 효과는 언제 나타나요? 효과는 2, 3일 이후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, 아무래도 모공이 좀 좋아지려면은 한 달 정도는 걸리겠죠. 그리고 이제 횟수는 여러 번 하면 좋습니다. 딱그 보톡스를 넣고 네, 이쪽도 조금 지금 넣는 거는 이제 사각 보톡스고요. 그 다음에 폭라인 더모톡신, 그 다음에 미간까지. 네, 이런 피부에다가 이렇게 놓는 이유는 보톡스를 놓고 근육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헐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. 이렇게 찔렀을 때 피가 나면은 손가락으로 꼭 눌러줘야 됩니다. 그리고 좀 아파하셔서 특수 바늘을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. 34개이라고 해서 가장 많은데 이걸로 시술을 하면은 거의 피도 안 나고 통증도 훨씬 덜합니다. 또 이게 가늘고 짧고 이래서 더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죠. 거기 더 눌러주세요. 여기 특히 여기. 여기 빼. 여기 좀 멍들었죠? 이런 부위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조심해서 나도 이렇게 피가 나는 부위는 날려면 납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손가락으로 꼭 눌러줍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바늘을 바꾼 이유는 바늘 자체에서 약간 지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. 네. 저희가 이제 싱가폴제도 쓰고 그 다음에 국산도 썼는데 요즘에 국산 거가 한 5개 중에 하나는 그렇게 지직거리는 느낌이 나요. 가격은 이제 이게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.
예, 뭐 지금 아파 이건 아파서 소리 내시는 거죠? 응. 네. 괜찮습니다. 이거 아픈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. 네, 그다음에 미간 보톡스를 넣을 텐데 미간 보톡스를 넣게 이게 좀 짧기 때문에 잠시 30일이지 이거. 여기 있다. 이렇게만 넣고 끝낼 게 아니라 이 피부에도 또 살짝 넣어주면 좋겠죠. 피부 넣고는 다시 또 이 34 게이지 니들로 돌아가서 이런데도 이 약물을 여기다가 담았습니다. 담아서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거죠. 손으로 흡수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LGM 초음파가 있거든요. 그거 흡수시켜줄 수 있어요. 지금 이거를 바르고서 한번 다시 또 MTS를 하려고 그래요. 이제 깨도 나머지는 흡수시킬 겁니다.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. 아까 보톡스 스킨 보톡스에 비하면 이거는 거의 안 아프실 거예요. LGM 또는 포렌시스로 톡스. 자, 이거 좀 제가 빨리 움직이는 거지 그 두 배속 아니에요? 0.25mm이기 때문에 거의 붉어진 것이 없습니다. 뭐 각질 날라간 것도 없고. 저희가 하는 거는 초음파로 약물을 흡수시키는 모드입니다. 더 선. 약간 따뜻한 느낌 드시죠? 네네. 이거는 뭐 그냥 가르치면서 잠깐 돌아두세요. 괜찮아요. 스탬프 시술을 하셨는데 어떠세요? 붉은증이라든지 그리고 자극감 이런 건 어떠신가요? 별로 아프진 않았고요. 붉은증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으신데요? 이쪽으로 가까이 한번 와보시겠어요? 모공이 지금 바로 수축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? 아직은 잘 모르시겠어요. 네. 촉촉한 느낌은 좀 드시고. 네.